뭐야? 눈이 뜨였어! 눈이 뜨였어! 어떻게 된 거지? 누구냐? 난 네가 그토록 부활하길 바랬던 존재. 부활하길 바랬던 존재? 탑을 아니거든. 그래, 마왕은 이 탑에 가둬져 있었던 게 아니야. 아니거든. 그래, 레조의 다쳐진 눈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것이 지금 다시 살아난 거야. 네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겠다. 나에게 또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대가로 말인데. 예? 나를 따르겠다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싫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상대해야지. 이 세상 곳곳에 일곱 개로 나누신 나의 몸이 모두 다 부활하기 전에 말이네. 어림도 없는 소리! 그렇게 쉽게는 안 될걸? 죽음이니 악마의 부하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제발 화 좀 내지 말라고. 감히 까불고 있는 거냐? 뭐야? 쇼르프, 당신은? 한 방지긴. 내 녀석이 시간의 저편에 가두어져 있을 동안 인간도 진보하고 있었다. 전설의 마왕 정도는 나 쇼르프가 깨끗이 정리해 주겠다. 으아!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설명 좀 해봐! 황혼보다 어두운 자야. 내 몸에 흐르는 티보다 더 붉은 자야. 어? 드래곤 슬레이브? 그 섬유 마법사 조르프가?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혀진 위대한 너의 이름을 걸고. 흑마술? 최대 최강의 공격 마법? 아, 안 돼, 조르프 소용없어요! 돌아와요! 그만둬! 조르프, 그만둬! 위대한 사멸을 불러오는 자야. 드래곤 슬레이브! 아직 살아있어. 도망쳐 저렇고. 빨리. 아니야. 이봐, 우리 마법사 동지들이 뭉치면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망치자. 도망쳐! 그래, 도망쳐라. 지금만큼은 도망치고 싶을 때까지 도망치는 거다. 아우, 한심해. 정말 정말 한심해. 도망치는 것밖에 할 게 없었다니 말이야. 역시 마왕이라 할 만한데 대단한 위력이었어. 그 녀석을 지금은 도망쳤다 해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를 찾아낼 게 틀림없어. 둘 다 계속 그렇게 어두운 표정만 짓고 있을 거야? 그래, 이럴 땐 역시 맛있는 걸 잔뜩 먹고 재밌게 놀면서 기분을 푸는 게 최고라고. 마왕도 약한 인간의
마지막 결단을 기다려주지 않을 만큼 무지막지하진 않을 거야. 틀림없이. 아, 넌 어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때 그렇게 밥이 넘어가니? 축 처져 있는다고 무슨 수가 나냐? 잘 먹고 푹 쉬어서 체력을 길러야지. 최후의 만찬인가? 이거 뭐라고? 기운 좀 내라고 일부러 애쓰고 있었다니 어쩜? 저쪽 세상은 저렇게 평화스러운데 어느 한쪽에선 샤브라니 구두가 부활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귀여운데? 얼마 전까지 나도 저렇게 평범한 여자아이였었는데 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마왕 부활이니 뭐냐는 이런 어두운 세계까지 들어왔으니. 미안해, 내가 끌어들인 거야. 아니, 그게 뭐 꼭 제리가 됐을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아이, 또 심각하게 그러고 있을 거야. 에휴, 이럴 땐 역시 최후의 수단이다. 아저씨, 박날개 세트 12분 추가요. 세상이 흔들려라. 나의 부활은 곧 이 세상의 파멸, 공포의 끝이다. 자, 이제 슬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난 아직 배가 3분의 2밖에 안 찼는데. 이것 봐. 알았다고. 자, 그럼 모두 배도 부르고 진정한 상태에서 어디 한번 작전회의를 시작해보도록 할까? 분명 내 특기인 흑마술로도 그 녀석을 넘어뜨릴 수는 없을 거야. 그치만 제르가디스의 정령 마술을 중심으로 작전을 세워나간다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을 거야. 안 돼. 그래, 안 돼. 뭐? 안 된다고? 그래, 안 돼. 그 녀석은 부활할 때 이미 내가 걸어놓은 주문을 눈치채고 있었어. 무슨 주문인진 잘 몰랐었지만 아무튼 그 녀석이 그걸 그대로 돌려보냈으니까. 아, 설마? 그래, 라틸트다. 아니, 그게 뭔데? 라틸트, 정령 마술 중에서도 최강의 공격 주문이야. 아스트랄 사이드, 즉 정신면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로 그 공격력은 흑마술의 드래곤 슬레이브와도 견줄만한 것이라고 일컬어주고 있다고. 드래곤 슬레이브? 그래, 조루프가 샤브라니 구두에게 사용한 주문 말이야. 흑마술에선 최강의 것으로 옛날에 어떤 이름 있는 현자가 드래곤을 넘어뜨린 이래서부터 유래되어 드래곤 슬레이어, 드래곤 슬레이브라는 이름이 붙게 됐던 거야. 그렇지만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지? 아유, 제르가디스, 좀 부탁해. 정령 마술은 아스트랄 사이드를 이용한 마술이야. 그러나 마왕의 경우 우리 인간들보다 더 나은 정신 생명체에 가까운 존재라는 거지. 정신세계에 대한 간섭력도 큰데다 인간의 정신력으로 만들어낸 힘 같은 건 간단하게 되돌려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아스트랄기의 정령 마술로 그 녀석을 쓰러뜨릴 수 없다 이거야. 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왕 쪽이 훨씬 강하니까 보통 마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뭐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니다. 내 흑마술이 그 녀석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흑마술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증오, 공포, 적개심 같은 암흑 속에 있는 힘이라고. 그리고 그의 힘을 주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마왕 샤브라니구도 자신이야. 조루프의 주문에도 있었잖아. 황혼보다도 어두운 자여,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도 붉은 자여라고. 그건 바로 샤브라니구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런 게 있었어? 있었잖아! 어쨌든 흑마술로 그를 넘어뜨리려는 짓은 그 녀석에게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백마술은 치료나 정화를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즉 나나 제리가디스는 녀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이지. 남은 거라고는 카오리는 빛의 검뿐이란 얘기다.
못 나갈 시간 지났는데. 난 싸우겠어. 이길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대로 도망친다네. 로디마스와 조르페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아, 모르겠다. 저 하나도 하겠어. 만약 소용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냥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 고마워. 아니, 그럴 거 없다고. 나한테도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니까. 난 죽고 싶지 않아.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리나. 그치만 난 앞으로도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싶고 보석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모으고 싶고 마술 공부도 하나 틀리면 고향에 돌아가서 장사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여자애들처럼 멋진 남자도 만나고 싶다고. 이봐, 나 참 정말 죽을 각오부터 하고 싸움을 하겠다니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 누군 그런 걸 보고 멋있다는 등 의지가 강하다는 등 하겠지만 그런 한심한 생각은 지금 당장 집어치우라고.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야. 그래 좋다. 너 좋을 대로. 도망다니는 건 네 자유지만 녀석과 한 패가 되는 것만은 그만둬줘. 만약 그렇게 되는 날엔 우리들 손으로 널 처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가자, 가오링. 잠깐. 내가 언제 싸우지 않겠다고 그랬어? 아, 그치만 너... 착각하지 말라고. 난 어디까지나 질 건 뻔하지만 그냥 싸워보겠다는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까. 질 것 같으니까 싸우기 싫다는 그런 얘긴 날 리나 인버스의 입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야. 잘 들어. 만일 이길 확률이 1%라 해도 소극적인 자세로 싸우게 되면 그 1%마저도 제로가 되는 거야. 난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싸울 땐 반드시 이기는 거야. 그래, 좋았어. 좋아, 해보자고. 응? 나타나신 줄 알았더니 크롤이잖아. 녀석이 보낸 것 치고는 기대 이하인데. 그게 아니야. 우리들의 표적이 아닌 것 같은데. 크롤이라던들 원래는 행복했었어? 보통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겹치는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샤브라니 그지가 부활한 영향이 아닐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와, 역시 대단하다. 두 사람의 검술 앞에선 크롤의 재생 능력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야, 너도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좀 싸워보라고. 아이, 저쪽에서도 오는데. 자, 그럼 둘 다 힘내. 역시 트롤도 이쁜 애나 알아보나 본데. 아이고 아파. 나 리나 인버스를 무시하다니. 너희들 아직 뭘 잘 모르나 본데. 어리고 약한 여자애들을 괴롭히다니.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런 괴물들은 나 리나 인버스가 한 마리도 아끼지 않고 처치해주겠다. 그래, 과연 그 상대가 누구라 해도 말이야.
저만판이라더니 이래가지고 구경만 할 수 없겠는데. 자, 간다! 영혼보다 어두운 자야.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더 붉은 자야. 나는 그 속에 감으신 위대한 너의 이름을 걸고 큰 파멸을 불러올 자야. 최후의 결과, 나 혼자 내주겠어. 만약 죽는다 해도 로디마스와 초록부가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외로울 거 하나 없어. 우리들을 놔두고 혼자서 가시겠다고? 함께 싸우겠다고 정한 이상 몰래 혼자서 빠져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지. 리나, 리나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얌전히 말 듣는 게 좋다고. 모두 다 알지라. 세 사람이 단 한 방에 샤브라니 구두를 퇴치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야 결론이 난 모양이군. 샤브라니 구두. 드디어 나타난 샤브라니 구두. 눈앞에 다가온 세계의 대결. 이 싸움은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말겠어.